자연의 신비를 품은 곳 동백동산입니다. 오, 동백꽃 없네요. 동백동산 아니에요. 뱀 아파트도 있습니다. 뱀 아파트요? 네, 뱀 아파트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 생물 종 다양성이 확보되는 곳과 또 희귀한 식물들이 독특한 생태계를 지녔다고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콘텐츠 안테나 신입 PD입니다. 저는 여기 동백동산에 나와 있는데요. 동백동산 스탬프 투어가 재밌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 찾아오게 됐습니다.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 재밌게 한번 찍어보도록 해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제 동백동산으로 출발! 베고니아 사랑해. 두 개를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꽂고 이렇게 살짝만. 특이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거 보십시오. 멜라노블라타.